전남 드래곤즈의 베스트 11입니다. 장대희 골키퍼, 최재현, 고태원, 이경렬, 이유연, 유고비치, 한찬희, 완델손, 한승욱, 박대한, 최전방의 마세도 선수입니다. 경남FC의 베스트 11, 손정현 골키퍼, 이재명, 여성애, 김현은, 우주성, 하성민, 최영준, 네게바, 말컹, 김효기, 김신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찰떡 궁합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KB의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8 3라운드 전남 대 경남의 경기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경남, 왼쪽에 전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콩이 공을 잡을 때 전남의 여러 선수들이 주위를 에워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안한 처리인데요. 여성의 골키퍼 어렵게 처리해냈습니다. 자, 여성애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험했던 장면인데요. 볼 처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처리가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적극성을 가지다 보니까 마세도 선수가 손정현 골키퍼하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중원 지역의 볼 점유율 다툼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전지 패스 넘어지는데요. 우주성. 자, 충돌이 있었어요. 자, 네. 치매 히트를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우주성의 오버래핑이었는데 여기서 걸러 넘어졌군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판독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제 판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입니다. 어디였을까요? 이제 축구 팬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VAR은 네 가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골 상황과 페널티킥 미적용 또는 오적용, 그리고 퇴장 상황, 징계 대상자 오류 상황, 이 네 가지 상황에 적용이 되는데요. 네. 지금 페널티킥 적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세 가지 화면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판단에 대해서는 비디오 판독 VAR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막았던 장면이 네. 와하. 네,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반칙이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아, 과연 경남의 선택은 김신 그대로 슈팅 각 맞고 뒤쪽으로 흐릅니다. 자, 뒤쪽에서 잡고 접고 파고 듭니다. 네게바의 크로스 연결. 뒤쪽에서 흘려줍니다. 자, 기회죠. 오른발 슈팅. 골키퍼 잡습니다. 자, 이것도 흘려주고 그 다음에 김신의 슈팅이란 말이에요. 발 바깥발로 한번 슈팅을 처리해봤던 모습인데요. 집중이 필요한데요. 자, 불안했습니다. 네게바가 볼을 끌어냅니다. 잡아놓고 크로스 연결. 중앙쪽 말컹의 헤더. 왼쪽 벗어났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네게바의 크로스, 말컹의 헤더. 득점에 가장 가까운 루트 두 선수의 바로 공격입니다. 짧게 내주면서 마세토가 전방쪽 들어갑니다. 마세토 파고 드는데요. 반대쪽 걷어냅니다. 일단 전남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슈팅!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밀고 들어갔던 이 가속력과 몸싸움 밸런스를 지켜냈는데요. 네. 몸싸움하는 과정에서도 슈팅까지 가주거든요. 김신 뛰어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네게바의 슈팅이 멀리 벗어났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가만찬다는 네.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유상철 감독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선수들에게 지시를 했는데요. 자, 약속된 상황. 어떤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었나. 브리킥. 손정현 골키퍼 버팁니다. 찍어주는데요. 네, 골 잡았습니다. 자, 허를 찔렀었던 전남. 크로스바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자, 약간 떨어졌다면 손정현 골키퍼가 손을 쓰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프리킥 처리 장면을 봤을 때 제대로 찼어요. 여기에 또 제대로 감기기도 했고요. 네. 최영준. 말컹 등지면서 돌아섰습니다. 멋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면서 먼 거리 중간 슛. 떠올랐습니다. 자, 말컹의 클래스를 또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거리와 상관없이 묵직하고 강력한 슈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비를 등지면서 돌아서는 동작만 나오면 슈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말컹 들어갔었던 드리블 돌파 이후에 묵직한 슈팅. 자, 이 돌려주는 동작은 상당히 민첩했는데요. 네. 자, 전남이 후반부터 딜더스터한테 끌어냈던 네게바입니다. 네게바가 파고듭니다. 중앙 쪽에 말콩이 있는데요. 자, 접습니다. 네게바요? 한 번 두 명 사이, 세 명 사이 뺏기지 않습니다. 자, 네게바 골이에요. 선취골 먼저 경남이 가져갑니다. 자, 경남의 네게바의 선취골. 결국은 네게바가 마이크가 주고받으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지만 네. 1차적으로는
1차 압박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 진영에서 볼을 탈취했기 때문에 재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습으로 볼을 차단한 이후에 네게바와 말콩의 콤비 플레이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네게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게바가 두 경기 연속 골이죠? 그렇습니다. 오, 진영에서 왼쪽 뚫렸습니다. 그대로 잡아놓고 크로스 연결 반대쪽 헤더 걷어냈습니다. 자, 세컨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손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핸드볼 반칙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갖고 볼의 소유권을 가진 다음에 다음 플레이도 가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손에 맞는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헤더가 세컨볼처럼 뒤쪽으로 흘렀는데 여기서 이제 손을 대고 말았던 한찬희 선수였습니다. 띄워줬습니다. 먼 포스트 헤더 그리고 뒤쪽 헤더 자 굴절입니다. 귀족! 왼쪽 골대 맞습니다. 왼쪽 골대 맞고 나옵니다. 문전으로 볼을 계속 올려주다 보니까 문전에서 혼전 양상으로 변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구석을 찌르는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요. 정확도를 겨냥했던 이경렬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경렬의 슈팅. 네. 슈팅의 강도 자체는 약했지만 코스 자체가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것이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가버렸으니까요. 오. 경남. 오른발로 뛰어줬습니다. 원쪽에서 패스팅! 왼쪽! 벗어났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자, 완전히 슈팅 공간이 열렸었는데 우주성 선수도 왔다 싶었을 텐데요. 자, 이 슈팅이 살짝 벗어났습니다. 전남의 수비수들이 우주성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손정현 선수의 판단 그리고 멋진 세이빙입니다. 오, 자, 오른쪽 귀엔데요? 들어왔습니다. 자, 슈팅! 골! 김혁이 스코어 2대0 경남이 두 골차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덧 상대 문전까지 진출을 했고 완벽한 마무리 김혁이. 김혁이 선수가 문전으로 세도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가 너무나 적절하게 왔고 그렇죠. 김혁이가 원터치로 바로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네. 자, 김혁이 선수가 아주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엔 문전 앞쪽에서 골까지 기록을 합니다. 자, 이대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경남이 2대0 스코어로 앞선 채로 전반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전남, 화면 왼쪽에 경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프리킥 왼발로 뛰어줍니다. 헤더! 자, 뒤쪽 클럽! 막아냈습니다. 이 슈팅을 막아냅니다. 전남의 공격 한번 들었습니다. 먼 거리 왼발 슛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의 슈팅은 벗어나긴 했어도 과감한 슈팅 이런 슈팅을 통해서 흐름을 가지고 오면 더욱더 자신들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경남도 선수 교체를 통해서 공격 쪽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에요. 자, 프리킥 길게 붙여줍니다. 자, 헤더 굴절 뒤쪽 슈팅 골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주격의 골 전남. 선수의 이 왼발킥, 이 프리킥 처리가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네. 이 문전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경렬에게 슈팅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근거리에서 빠르고 낮게 처리를 하니까요. 손정현 골키퍼가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빠르고 낮고 강렬했던 슈팅, 손정현 선수의 벽을 뚫어냈습니다. 자, 파고 들었습니다. 전진 패스 시도되어 열렸습니다. 넘어지는데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최영준 선수가 경남의 엔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스포츠카 엔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볼의 소유권을 가져오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반칙을 유도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자, 공격 전개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말콩 대 장대희, 장대희 대 말콩입니다. 페널티킥 말콩, 말콩. 말콩 슛! 오호! 이제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네, 인사이드로 정확도를 높이는 슈팅인데 발목 힘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 네, 볼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대희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지만 맞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를 지휘하고 있는 경남의 최전방 공격수 말콩입니다. 뒤쪽으로 내줬는데요. 짧게 마세도 슈팅! 굴절되면서 벗어납니다. 네, 코너킥. 이 장면은 전남에게 아쉬운데요. 전남의 코너킥 띄워줬습니다. 가까운 쪽 포스트 굴절됩니다. 자, 귀여워! 잡아놓고 슈팅! 자, 더블 슛처럼 됐는데요. 있어요! 골키퍼 퍼팅! 네, 손정현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자,
전남의 집중력이 높아지는데요. 골천의 꽃이다. 이번에도 손정현. 지금의 슈팅은 완벽하게 느껴졌는데 이것을 손정현 골키퍼가 또 막아냈습니다. 자, K리그의 대해아가 여기 있군요. 앞쪽에서 네게바 크로스 연결. 자, 헤더 높게 떠올립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말풍의 존재감 확실했던 모습이고. 천천히 네게바 접습니다. 네게바 슈팅 시도 높게 떠올랐습니다. 자, 여성의 패스 시도를 차단해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중앙 쪽 멀거리 중거리 슛. 네, 오른쪽 마음이 급해요. 벗어났습니다. 이유현 선수 조금 더 만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마음의 부담이 있겠죠. 자, 들어갑니다. 자, 돌아섰습니다. 아하, 터치가 길었던 김경민 볼 뺏겼습니다. 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 유고비치 흘려졌고요. 뒤쪽으로 각산쪽 이것이 크로스가 됐든 슈팅이 됐든 위력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이유현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정확도는 부족했지만 과감한 플레이, 이런 플레이가 경남을 당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오게 다시 띄워줍니다. 헤더! 자, 헤더 슈팅까지 이어졌던 장면인데요. 헤더 과정에서 약간 충격을 입은 네.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얼굴 쪽을 가격당했네요. 오태훈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상대 문전에서 헤더로서 슈팅을 노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말콩 선수 얼굴 쪽을 헤더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굴을 듣고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자, 프리킥 페널티 박스 안쪽입니다. 굴절됐는데요. 뒤쪽 슈팅 강력했지만 다시 화면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감독으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중앙쪽 먼거리 슈팅 왼쪽 벗어났습니다. 네. 완전했어.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물론 시간은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네, 전남의 힘이라면 남은 시간 내에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수익부터 치열하게 이뤄집니다. 자, 자, 말콩의 슈팅! 골키퍼! 바깥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도 모두 지나갔고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경남은 클래식 무대가 딱이었던 팀입니다. 경남의 개막 3연승 엄청난 초반 돌풍이 이어집니다.